네, 안녕하세요. 순순입니다. 오늘은 순순 픽셀 유닛 메이커 이하 스펌 매니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근데 이제 픽셀 도트 캐릭터를 2.5D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구동할 수 있도록 각 파트들을 직접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니티용으로 개발되었고 제가 실제로 제작하는 게임에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툴인데 좀 관심을 보이신 분들이 꽤 있어서 한번 배포용으로 제작을 해보았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간단한 사용 방법 설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펌은 유니티 에디터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고요. 유니티 패키지를 통해 설치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펌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게 되고요.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은 프리팩 폴더, 그 다음에 리소스 약자 레스 폴더, 샘플, 씬, 스크립트, 스펌 스프레이트 등의 폴더가 있고 리드미 파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최초로 사용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씬 폴더에 있는 스펌 씬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씬을 더블 클릭해서 씬을 로드 시켜주시면은 스펌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펌 매니저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지금 로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초에는 저희 스펌 스프라이트 이미지들을 리소스 폴더로 카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스톨 리소스 데이터라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간의 진행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이즈 폴더가 생겨나게 되고 리소스이즈 폴더 부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스펌 폴더 안에 스펌 스프라이트, 스펌 유닛 이렇게 폴더가 생기게 되고요. 이 스펌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펌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이 존재하는 부분이고 스펌 유닛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작한 캐릭터 저장되는 곳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사용 준비는 되었고요. 한번 그 플레이를 시켜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스펌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씬을 플레이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 부분에는 Save, Load, 이렇게 New,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버튼들이 존재하고 가운데 쪽에는 캐릭터, 그 다음에 유닛 코드와 총 100개까지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는데 현재 몇 개까지 만들었는지 볼 수 있는 세이브 넘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약 10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각 부분에 대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은 얼랜덤이라고 해서 손쉽게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최초 사용 시에는 이렇게 New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먼저 한번 눈 색깔을 바꿔보시려면 여기 아이 컬러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어를 변경하실 거면 헤어의 셀렉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헤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헤어 컬러도 역시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직접 선택하는 게 귀찮다 그럼 랜덤 버튼을 클릭하셔서 편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수염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수염도 역시 랜덤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번 옷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옷을 선택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여기서만 옷을 벗기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 상단에 빈 칸 클릭을 해주시면은 빨개 벗은 모습이 되고요. 바지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벗겨놓으면 좀 그러니까 옷도 하나 좀 간단히 반바지 정도 입혀놓고 헬멧의 경우는 저희가 헬멧을 딱 이렇게 입히게 되면은 머리는 사라집니다. 네, 대머리가 된 상태로 헬멧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개 공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갑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힐 수가 있고 무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동일하지만 왼쪽 오른쪽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화살잡이를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방패를 든 화살잡이 좀 특이하죠? 그 다음 백 아이템은 뒤에 쪽에 망토나 아니면 화살 같은 거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각 부위를 랜덤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하게 아이템들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얼 랜덤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원하는 대로 막 계속 클릭하다 마음에 드는 게 딱 발견되면 이 상태에서 한번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가만히 서 있을 때, 달리기, 그 다음에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혼란 상태에 빠졌을 때, 검 공격을 할 때, 그 다음에 화살을 쏠 때, 그 다음에 마법을 쏠 때, 그 다음에 스킬을 사용할 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킬 애니메이션 같은 건 지금 동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유닛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기가 만들었던 캐릭터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캐릭터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저장을 해보고 한번 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를 여러 가지 만들어준 다음에 로드 버튼을 눌러보시면 저희가 저장을 했던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캐릭터들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캐릭터가 나오고 수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정 뒤에는 다시 에디트 버튼을 이거는 로드를 했을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변경을 하시면 캐릭터는 초기화되지만 로드가 된 캐릭터는 다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자 하실 때는 New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캐릭터를 제작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Save the Number 쪽에서 지금 총 몇 개의 캐릭터를 제작했는지 등의 인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샘플 씬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제작한 캐릭터들을 활용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샘플 씬은 스폰 폴더의 샘플 폴더에 존재하고요. 하이라키 탭을 살펴보시면은 플레이어 매니저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뭐 오토 제너레이트라는 게 있어서 오토 제너레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플레이를 해 보시면 저희가 제작했던 캐릭터를 로드가 되게 되고요. 선택을 하셔갖고 이동을 하거나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씬의 폴더를 살펴보시면은 프리페 폴더가 있어서 샘플 플레이어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샘플 플레이어라는 오브젝트를 플레이어 오브젝트 풀에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플레이어 오브젝트라는 풀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플레이어 매니저에서 오토 제너레이터를 끄시고 리소스이즈 폴더에 펌에 그다음에 유닛 폴더를 보시면은 저장을 했던 데이터들이 프리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닛을 카피하셔서 샘플 플레이어 오브젝트 하단에 넣어 주신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 주고 샘플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추가되어 있는 플레이어 오브젝트 컴포넌트에 프리팹에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오토 제너레이터를 끄시고 플레이를 해보셔도 동일한 테스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스펀 매니저 초기 버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디자인 리소스나 아니면 기능들을 추가해 갈 테니까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사용해 주시면서 아래에 있는 블로그나 아니면 개발자 메일 등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열심히 업데이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